세령 씨한테 다시 오리승아 건들면 가만 안 둔다고 했어요. 세령 씨하고 사장님 어머님이 승아한테 한 짓 나도 너무 화가 나서요. 내가 승아 씨 직접 만나서 사과할게요. 이건 사장님이 사과하실 일은 아닌데요. 아니요, 어머니 대신해서 나라도. 지금 사장님한테 사과받는 제 마음도 편치만은 않네요. 물론 사장님 어머니한테 너무 화가 나지만 어머님이 그러신 걸 알고 가장 힘들었을 사람은 사장님이었겠죠. 승아 씨! 세령이 사무실에서 그렇게 보내고 영 마음이 걸려서요. 강도윤 씨, 이렇게 승혜 씨 따라다닐 시간은 어머님 단속이나 좀 잘하시죠. 뭐요? 내가 틀린 말 했네 그럼? 윤호 씨 그만해요. 승혜 씨 빠져요. 남자들끼리 얘기해요. 나 같으면, 내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이렇게 승혜 씨 얼굴 못 볼 것 같은데. 못 알아듣겠어요? 강도진 씨는 승혜 씨 좋아할 자격 없다고요. 괜찮아요? 괜찮아요, 승혜 씨. 피나잖아요. 왜 주먹을 써요? 강도진 씨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? 일단 약국부터 가요.